네. 머리도 남자 머리로 잘랐어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꾸미는데 드리는 시간을 좀 아껴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머리를 잘랐어요. 여자들 한번 나갈 때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 손질을 해봤고, 제가 오늘은 방송을 크게 한번 세 가지, 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쵸?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아, 왜 이렇게 카톡이 자꾸 오는 거지? 잠시만요.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알람을 아예 꺼놔야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이 주에 정책적인 뉴스를 먼저 할 거예요. 오늘은 순전히 이제 오롯이 이제 저희 코테라 안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꾸려가 볼 거고요. 오늘은 뭐 다들 바쁘셔서 뭐못 들으실 수도 있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상처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자, 오늘의 방송 주제 2주의 정책적인 뉴스입니다. 저희 방송은 언제나 이렇게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코테라의 전신이죠. 예. 코테라의 전신인 정실미 카페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정실미 카페에서 자격증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위원 자격증을 딴 상태예요. 너무 대단하죠? 저도 믿기지 않아요. 자, 정실미 카페 쫙 둘러보시면요. 짜잔. 오늘의 정책자금 뉴스에서부터 정부 출연 사업, 투자 융자 보증 사업 등등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은 이 중에 정책자금 뉴스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코테라의 다양한 그런 뉴스들도 있어요.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짜잔. 이게 바로 제가 시험 본 거예요. 제5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 공고 전자신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게 계속 여기를 안 보고 저도 방송을 해가지고 제 화면만 보다 보니까 화면이 지금 여기 전자신문 있는데 여기가 살짝 깨졌었다. 이제 다시 돌아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모니터가 깨져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쵸? 잘안 보이시죠? 어쩌면 좋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져도 괜찮아요. 자, 코테라에서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상세 안내 및 자료 받아보기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쓸수 있게 칸이 나뉘어져 있어요. 잘안 보이시겠다. 왜 이렇게 자꾸 깨지지? 보시면 이름, 나이,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등 이렇게 적는 건데요. 여기에 적어서 제가 이번에 수강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수강 신청을 하면 이제 수강을 받으셔서 열심히 수업을 하신 다음에 수업을 받으셔서 시험을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R&D 지도사 자격증을 따시거나 아니면 R&D 실무자 코스에서 끝내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금액은 관심 있으시면 좀더 이렇게 들여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금액적인 얘기를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 저도 어디 가서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좀 먼저 일단 거부감이 생겨서 저도 원래 금액적인 말을 잘안 해요. 일단 저희 코테라 오늘의 코테라 뉴스는 봤고요. 짜자잔. 여기 안에는 정책자금에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는 괜찮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코테라에서 준비해 놓은 정보로 좀더 편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청장 주얼리 소공인가 현장 소통 강화 정책 브리핑이래요. 간담회를 연다는데요. 이게
주얼리 관련 일하는 소공인들 상대로 그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뭐 평상시 느끼던 것들, 뭐 어떤 것들이 뭐 이렇게 불편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좀더 바꿔주세요, 개선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여러 가지 이제 주얼리 업계가 한중 FTA 후 중국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서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성공사를 반드시 창출하겠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간담회들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저희 소규모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주얼리 사장님들한테 좀더 좋은 성공사를 창출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긴 한데 사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거는 이제 뉴스만 알려드린 거고 주제로 갖고 온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정책 자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출연금이랑 용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정부 출연금만 알고 수업을 들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 융자 같은 경우에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수업도 잘안 들어야지 수업도 그냥 좀 대강대강 듣게 됐었는데 제가 전문위원이 되고서 첫 번째 미팅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쪽 회사 사장님 대표님은 이제 융자가 필요하신 상황이었거든요. 뭐죠 지금 순간 뭐예요? 잠깐만. 에? 시청자 다 떨어졌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화장을 하면 또 되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머리를 다듬어도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제 그냥 길러야 돼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시청자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머리를 함부로 잘랐네요. 어머, 대박. 보여드릴게요, 채팅을. 이거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서 이걸 채팅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말입니까? 공양이 공양하셨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가 머리가 길면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지 아세요? 아니에요. 공양미를 공양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가끔씩 그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은 방과후에서 이제 애들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떨어지면 제 수입이 바로 줄어버리니까 부담돼서 사실 스타일 변화를 잘못 줬어요. 염색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염색도 갈색, 기본 갈색, 베이직한 색깔? 그 정도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를 진짜 한번 진짜 파격적으로 잘라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른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형 별론가요? 그럼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동생 하나 생겼다고. 남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동생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 안 같아요. 저 화장하면은 제가 옛날에 머리 커트머리 가발 쓰고 사진 찍었던 게 있어요. 옛날에도 머리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맨날 기니까 지겨워서. 지금 화장 안 해서 그래요. 화장하면 자 보세요. 이 상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엄마 제가 화장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요. 뭐 형이라고 불러봐봐요. 아니 참나 이 형아들이 진짜 아휴. 근데 지금 피부가 그 봄이라서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띠로리 뭔 다른 사람과 사진 갖고 장난을 쳐요. 저는 장난질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다른 사람 사진 갖고 장난치지 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 사진만 갖고 언제나 이제 그렇게 했지 저는 사진이나 그런 거 갖고 남의 사진 갖고 제 거라고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 당황하게 해서 말을 더듬게 하세요? 아, 당황스럽다. 다음 주에는
꽃가루 좀 나아지면, 예, 렌즈도 다시 끼고, 화장도 좀 다시 할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는 그냥, 아, 남동생이 나왔구나. 남동생이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민망도 아려라. 저 진짜 솔직히 제 머리 갖고 이렇게 막 지적해 주신 분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당혹스럽네요. 너무 당혹스러워요. 일단 정부 출연금은 일단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내 페이스 조절하겠어. 흔들리지 않겠어. 자, 정부 출연금은 정부 과제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과제 성공 시 일부를 상환하는 게 원칙이래요. 근데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바우처라고 해서 이제 쓸 때마다 거기에서 이제 신고를 해서 내가 이만큼 쓸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제도가 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도 가가지고 바우처 그거 신청을 해놓고 와가지고 저희도 거의 매달 10일날 신청해서 15일날 받고 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출연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 간단하게 얘기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 그리고 융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 정부 과제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일정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융자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처럼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싸요. 이렇게 정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책 자금으로 받는 융자는 이율이 3% 정도? 그 정도 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융자를 받으실 때 내신 이율이 한 8%? 8% 이상? 그 정도신 걸로 알아요. 8%만 돼도 좀 많이 싸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융자와 정부 출연금, 이렇게 서로 내용이 틀린 두 가지 정책 자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 정책 자금과 뭐 융자 지원금,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료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셔서 사업을 많은 분들이 좀더 좋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융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융자는 보시면은 이렇게 방위산업 2차 보전 융자 사업 시행기 뭐 이런 식으로 성격에 맞는 그 정부 출연금이랑 똑같아요. 정부 출연금도 뭐 국민 안전 뭐 대표이사님 임보증은 폐지 안 되나요? 대표이사의 임보증이요? 그건 저희 별풍당당님이 빨리 채팅 쳐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바쁘셔서 다음번에 말해드릴게요. 저 사실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그 창업선도 대학에서 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종류만 다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예, 폐지 안 된대요, 임보증은. 예. 불공당당님이 지금 바쁘셔가지고 채팅을 너무 늦게 써주셔서 그렇지. 원래 평소에는 되게 빨리빨리 쳐주시는데. 유튜브에는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빨리빨리 채팅 쳐주시는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느리시지? 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방위산업 2차 보전에 대해서 융자 사업 시행 계획이래요. 짜자잔. 융자와 똑같아요. 융자 같은 경우는 직전 4분기 어떤 매출이었지? 아, 나 갑자기 또 기억력이. 아, 맞다. 방송하듯 1000K로 하라 그랬는데 오늘 800K로 해버렸어요. 어쩜 좋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 지금 바꾸면 안 되지 않아요? 아, 지금 안 바뀐다. 화면 크기를 지금 조금 올려요? 아! 잠시만요. 예, 오늘만 그냥 할게요. 죄송해요. 아, 제가 요새 너무 깜빡깜빡해가지고.
융자도 정책자, 응? 어떤 화면이요? 아, 인터넷 화면이요? 요 정도가 딱 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자르면 기억력이 한개 잘린 건 아니에요. 꽃가루 때문에 정신이 없을 뿐이에요. 예. 융자 또한 저희 이제 정부 출연금처럼 이렇게 융자 사업 시행 계획서나 뭐 이런 공고가 올라와요. 더요? 더 키우라고? 이게 딱 가로천 말씀하신 거죠. 가로천. 이게 천이에요. 천에 964. 아, 얘를. 됐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 모니터가 지금 깨졌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로 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괜찮죠? 지금은 괜찮죠? 천키 말고 그냥 전체 화면으로 날리니까 이게 그래도 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융자 또한 저희 정책자금 그동안 제가 이제 출연금 뭐 이번 달에는 어떤 게 나왔어요? 이달의 출연금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소개해드렸던 그 공고문처럼 융자 또한 이렇게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래 원하, 필요한 사람이 좀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좀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융자 사업들이 있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그냥. 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 융자 지원 사업도 있고요. 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의 융자들도 있고, 출연금 또한 성격이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 아이템에 맞게 그렇게 해서 맞는 출연금, 맞는 융자를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아, 제가 아까 여기다 핸드폰 화면에다가 다 순서랑 그걸 다 띄워놨는데, 이상하게 저는 핸드폰 화면이 자주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줌마처럼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시면은 크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융자, 뭐, 사업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정보들에 대해서 예, 말 간단하게 이제 제가 훑고만 지나갔던 정보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정신 및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저희 매니저님이랑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방송에서 말고 이게 제가 자꾸 모니터가 깨져가지고 저 윈도우 화면, 아, 인터넷 화면 띄워드리는 게 자꾸 깨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아요. 1000K로 딱 맞추진 못하고, 1000K로 딱 맞추진 못하고, 아마 전체 화면으로 그냥 이렇게 날려야 될것 같아요. 그냥 전체로. 짜잔! 오늘의 뉴스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저희 이제 코테라 안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한세 분? 원래는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세명 남았어요, 세 명. 근데 전 제가 방송을 제일 날로 하고 발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발로 하는데도 유튜브의 조회수가 400개가 넘었다고. 저 되게 당황했어요, 오늘. 다음부터는 방송 좀더 빡시게 준비해야겠다. PPT 만들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자, 2주의 뉴스입니다. 짜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80조 원을 지원한대요. 정부 창업금융 3종 세트 도입을 한다네요. 한번 볼게요. 이건 2017년 4월 19일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정책 금융을 중심으로 80조 원 자금을 지원한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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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량장님 어쩜 그렇게 사람 팩트로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아픈 것. 와, 순간 저 진짜 와 눈물 핑 돌았어요. 화장 안 하면 그렇게 막 보기 힘든 얼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큼인데. 그냥, 이번 한 번은, 아, 아이가 피부가 아팠구나 하시면 되지. 너무, 너무 화장하고 오라고. 아,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요, 일단, 제 진짜 다음 주에는 화장하고 빡시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아, 너무 이뻐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그러면. 예. 네. 자,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0조 원 자금을 지원한대요. 자,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짜자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거 휠이 안 먹히네.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한대요. 나 이분들 때문에 방송 못하겠어. 잠깐만. 나 지금 방송 못하겠어요. 잠깐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팬이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는 다 아프리카 TV에서 뭐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너무 여자 너무 피곤하게 하는 발언이었어요. 자, 앞으로 카메라 위치도 조금 높여야 될것 같아요. 콧구멍이 보여요. 저 진짜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안 그래도 다음 주에 협회 갈 생각이었거든요. 협회 가서 별풍당망님 콧구멍 사진 찍어와서 유포할 거예요. 진짜요. 복사할 거예요. 별풍당망님 콧구멍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테라하러 갈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뉴스를 먼저 일단 볼게요. 자. 저희 이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은 신용보증 기술보증과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 확대해 주고요.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래요. 아, 괜찮아요. 아, 갑자기 멘탈 흔들려가지고 이거 글씨가 잘안 보이잖아요. IBK 기업은행은 창업기업의 이자 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대요. 자, 3종 세트는 창업 1년 내에 기업에는 최대 2%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이런 3종 세트를 하시고요. 뭐, KDB 산업은행 신기보는 올해 중 3천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기재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래요. 이제, 보시면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겐 총 50억 원의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고도 하고요. 예비 창업자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 기업의 보증 비율은 90%에서 95%로 늘린대요. 부가가치가 높은 준비된 기술 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8천억 원 규모의 특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창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지는 뭐라고 될까요? 이런 걸 창업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지원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스타트업을 하면 이런 뉴스도 되게 눈에 많이 띄긴 띄어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고 내가 좀더 저런 것들을 좀더 다양하게 이렇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일단 저희 협회장님 말씀처럼 일단 배운 다음에 본인 회사에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희 협회 와서 배워야겠죠? 다들 제 주변에서 제가 나 R&D 지도자 자격증 땄어 이러면은 그게 뭐야? 그래서 알려주면 야 그거 어렵지 않아? 너 대단하다 이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땄어요 저도 땄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저도 땄어요 여러분들은 100% 따실 수 있어요 자 부르다 콘서트 이거는 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좀 신기해서 뉴스를 가져와 본 거거든요. 부르다 콘서트. 뮤지션이 직접 콘서트를 여는 뮤지션의 부르다 서비스 베타 오픈이래요. 이거는 보통 평소에 이제 콘서트 같은 거를 하려면은 그 주관하는 데가 있고 뭐 거기에서 누구누구 가수를 섭외하고 누구의 콘서트고 뭐 이렇게 해서 티켓 수입은 누가 갖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은가 봐요. 짜잔. 부르다 콘서트에서 콘서트를 신청을 하면 원하는 공간과 시간만 선택하면 콘서트가 열릴 수 있는 거래요. 펀딩 티켓이래요. 뮤지션 로그인하고 뮤지션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하기를 하면 되나 봐요. 너무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름 없는 가수여도 언제든 자기들의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콘서트 기획 플랫폼 부르다 콘서트는 뮤지션이 직접 장소와 날짜를 지정해서 콘서트를 열수 있는 뮤지션의 부르다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7일에 밝혔대요. 이 서비스가 뮤지션들이 직접 콘서트를 열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 취지가 저는 일단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뮤지션의 부르다는 콘서트를 열기 원하는 뮤지션이 직접 부르다 콘서트 내에서 공연이 가능한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콘서트를 확정하기 위해 선판매되는 펀딩 티켓인 부르다 티켓을 오픈할 수 있는 서비스래요. 이렇게 되면은 뭐 빈좌석이 많아서 뭐 대관료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술인들은 나라에서도 예술인 뭐였지 그게 창작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에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술사에서 장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수분들은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가수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연기자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안 뜨면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콘서트를 공친 티켓 없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일단 좀더 자기 창작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술인들 창작하라고 창작지원금을 한 명당 1년에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차라리 이런 걸로 좀더그 사람들이 좀더 먹고 살기 좋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금도 더 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럼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정부 자금이 되는 거고. 뮤지션의 부르다는 그간 만여 명이 넘는 관객들을 통해 검증된 부르다 콘서트의 기획 콘서트 시리즈를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관객들에게는 그만큼 다채롭게 열리게 될 콘서트를 영화를 고르듯 쉽고 간편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한게 특징이래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뮤지션들이 콘서트를 기획해서 관객들에게 좀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관객들도 뭐 이런 콘서트 같은 게 사실 너무 비싸서 못 갔었는데 좀더 싸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한 윈윈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랑 부르다 콘서트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같이 보려고 준비해 봤고요. 오늘 원래 제가 방송을 25분 정도만 해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놀리시는 게 너무 수위가 심해져서 수다 떠느라고 또 5분을 날렸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와 함께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뭐 공고문이나 아니면 뭐 융자랑 정부출연금 그거 개념 이해나 뭐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저희 그 코테라 책에 나와 있어요. 이 공부했던 책. 예. 여기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건 안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정보들, 그런 정보들은 다 저희 정신미 카페 안에 있고요. 예.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다 언제나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황금 연휴잖아요. 예.
사실은 어제부터인데, 그 사이사이에 샌드위치인데도 못 씌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5, 6, 7, 나머지 3일은 다 이제 그거잖아요. 빨간 날이니까, 푹 쉬시고요. 어린이날 즐거운 하루 되시고, 그리고 어버이날, 다가오는 어버이날도, 좀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감사함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풍당당님, 이제 방송 끝내려고 그러는데 초콜릿 22개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아, 사랑해. 아, 저한테 형아라고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예. 저 BJ 해피는 오늘만 목요일에 방송을 하고, 다음 주는 월요일에 늘 찾아뵙듯이 오전 10시에 찾아뵐게요. 예. 방송 시간은 다음 주 방송을 끝내고 조정을 해서 다시 따로 공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긴 연휴 잘 보내시고 투표 꼭 하세요. 여러분, 안녕!